외유성 출장 논란으로 낙마했던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검찰에 소환돼서 13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습니다. 김 전 원장은 공무상 출장이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. 장민성 기자입니다.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13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. 예. 피감받으로부터 대가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? 성실하게 답변했습니다. 김 전 원장은 2014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시절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우리은행 등의 지원을 받아 여러 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혐의를 받습니다. 검찰은 김 전 원장에게 해외 출장 배경과 일정, 비용 처리 과정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특히 김 전 원장이 출장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피감기관에 편의를 봐준 사실이 있는지 집중 조사했습니다. 김 전 원장은 정당한 공무상 출장이었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하지만 검찰은 한국거래소 등 피감기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회계자료와 내부문서, 이들 기관 직원들의 진술, 출장비 지출 내역 등을 토대로 김 전 원장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보고 있습니다. 검찰은 김 전 원장과 피감기관 사이의 대가성 여부나 직무 관련성 등을 따져본 뒤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. TV조선 장민성입니다.